이게 뭐야? 여기 사람 살던 집 맞아? 이건 또 뭐야? 아, 이 방 분위기 이상해. 여기 있으면 사람들도 못 만나고 친구들도 못 오고 나가는 것도 일이잖아. 내가 오빠 인형이야? 도대체 내 생각을 하긴 하는 거야? 나도 내 생각만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서로 의견 교환을 하자는 거잖아. 항상 이런 식이야. 오빠는 오빠가 좋으면 다야. 나 여기가 싫어. 사람들도 없고 무섭단 말이야. 엄마, 그 벽지 같은 거 새로 하고 깨끗이 청소하면 뭐. 오빠 조용한 거 좋아하잖아. 아 몰라, 아니야.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. 괜찮아 엄마. 응, 잠깐 나갔어. 출발할 때 전화할게요. 네.
지희야, 오빠 왔다. 지희야. 우리 지희 아직도 화났구나. 지희야. 얘가 샤워하나? 물이 잘 안 나올 텐데. 지희 안에 있니? 지희야. 항상 이런 식이야. 오빠는 오빠만 좋으면 다야. 지희야. 바보같이 무섭긴 뭐가 무섭니? 오빠가 옆에 있는데. 지희야, 제발 투정 좀 그만 부리고. 여기 잠깐만 있어봐. 나가서 뭐 먹을 거라도 좀 사가지고 올게. 아저씨, 여기가 호명님 가는 길 맞죠? 커서 엄마랑 결혼할 거다? 그땐 엄마는 많이 늙어 있을 텐데. 그럼 누가 나랑 놀아주지? 지희야, 너 말은 그렇게 해도 마음에 드는 거지? 아, 맞다. 부엌 창문 한번 열어봐.